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현대인과 호흡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난 글에서 인체 호흡 중 뇌가 50%를 쓴다고 했죠. 과학으로 입증된 얘기예요. 뇌가 흔히 말하는 산소를 많이 먹지요. 일대에 보면 해녀들이 수중으로 들어갈 때 머릿속을 지운다고 해요. 오래 잠수하기 위해서지요. 잡념이 많으면 그만큼 산소를 더 쓴다고 해요. 그러면 깊이 잠수를 못해요.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쓸데없는 관념, 잡념, 잡생각, 일, 가정, 기타 등등 너무나 많은 생각을 써요.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얘기고 그만큼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뇌는 생명 유지를 위한 산소 정도로도 벅차겠죠. 공부나 일 또는 학습을 잘하려면 잡념을 줄여야겠죠. 하도 공사다망한 현대인이기에 머릿속에 쉴 틈이 없죠. 인체에 혈이 가장 많은 데가 머리죠. 인체의 경락 중 가장 많이 지나가는 곳이 목 뒤에요. 8대 경락이 다 통과하죠. 그래서 중요해요. 목이 뻐근하다라는 것은 인체의 경락이 뻐근하다라고 봐야죠. 이쯤에서 봉안쌤 얘기가 나와야겠군요. 예전에 우연히 알게 된 봉안쌤 얘기인데요. 봉안쌤 학설이 인체의 경락 실체를 연구한 분이에요. 다만 월북을 하셔서 평가절하되었는데 이분의 경락 연구는 상당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해요. 신경은 신께서 다니는 통로, 고속도로라고 봤고요. 막히면 큰일 나는 것이죠. 교통체증으로 연관돼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옛말에 심계열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쉽게 말해 피 속에 정이라는 진액이 있다. 경락이라는 도로에 기, 혈, 진액이 다닌다고 하죠. 전 사실 그 말을 거의 믿어요. 말도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은 아주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자도 그렇고요. 근데 대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죠.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서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현대인의 폐가 많이 퇴화되었죠. 숨도 잘 쉬지 못하고 도시라는 것이 많이 오염돼서요. 도시는 간장 항아리와 같아서 도시 안에선 반장 속에 단무지처럼 배어버려요. 공기, 물, 가진 공장에서 나온 인스턴트 식품들, 도시 속에 사람들의 잡념파동, 전자파동들의 집합소예요. 사실 불가마소 뒤에 콩 같아요. 콩 튀듯이 느낌이 그런 거예요. 도시는 그래요. 산 속에 살면 좋지만 세상이 워낙 오염되어 있으니 이런 걸 견뎌야 해요. 항상 맑은 음식만, 맑은 물, 맑은 공기만 마시면 좋겠지만 환경이 안 좋으니 오염 속에서 정화를 먼저 해야 해요. 몸 에너지 장도 강대하게 만들어야 해요. 도시 사람들 몸이 거의 굳어서 안 쓰는 부위가 태반인데요. 피부도 숨을 쉬는데 하도 안 움직이다 보니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서 퇴화되었고 점점 더 진행은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피부가 숨도 못 쉬어요. 숨을 깊이 쉬어 파동산소가 전신에 미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죠. 첫 번째로 도전할 것은 몸박살리기라고 해서 몸 안 쓰는 곳을 이리저리 움직여주고 특히 머리, 목, 어깨, 배 순으로 두드리거나 만져줘야 해요. 기계보단 가장 좋은 것은 자기장이 나오는 우리 손이죠. 손도 자극이 되면 좋고요. 자꾸 자극을 줘서 너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깨워줘야 해요. 그래야 그 부위도 살아있음을 알고 피부가 숨을 쉬어요. 또 개구리 마냥, 올챙이 마냥, 붕어 마냥 펴주면서 피부를 살려주세요. 머리로 이해만 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해보세요. 우리 몸이 얼마나 굳어있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볼게요.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